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왜?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BJ 김디칸입니다. 지금 현재 새벽 6시 29분입니다. 벌써 방송한 지 10시간이 됐네요. 아, 이제 슬슬 졸립니다. 이제 졸릴 때쯤에 여러분들 오늘 고인물 카트 또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고인물 카트는요, 연스카트, 여러분들 아시죠? 연스카트 프로, 연스카트 9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카트는 모르실 겁니다. 물론 예전에 카트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카트라이더 시작하신 분들 절대로 모르실 거예요. 연습 카트 블레이드입니다. 예. 이 연습카트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영카랑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아 여기서 못 보네. 연습카트가 드리프트 75, 49, 가속력 49, 49, 75.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 65, 49. 오히려 연습카트 프로보다 드리프트가 딸립니다. 가속력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코너링이 725인데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587입니다. 그리고 부서 시간은 똑같고요, 440. 그리고 부서 충전량도 200, 200 똑같습니다. 이 연습카트 블레이드가 연습카트 프로보다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예전에 그 라이센스에서 보너스로 깨면은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얻을 수가 없고요. 뭐 만약에 넥슨 우리 형님들께서 이번에 이제 라이센스가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뭐 나오면서 또 그때처럼 뿌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지 않는 한 이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이벤트로 해가지고 그 트랙을 깨면은 줬었거든요. 일단 설명을 읽어보면 연습카트 블랙라인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라고 돼 있고 R4급 엔진이 이제 체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응 아니야. 이거 갖고 지금 뭐 레이싱 즐길 수가 없어. 그냥 뭐 소장용이고요. 예, 뭐 고인물 카트가 됐죠. 그래서 이 카트를 타고 여러분들 일단 한번 플레이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근데 좀 답답하실 거예요. 좀 많이 연습카트 지금 프로, 여러분들 연습카트 프로는 다들 갖고 계시죠? 연습카트 프로보다도 느려요 이 차가. 연습카트 블레이드로 바로 한번 주행 보여드릴게요. 블레이드가 R4급 엔진인데 아 굉장히 느려요 진짜. 차가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뒤에 대기구가 그 솔리드 알파 아시죠 다들? 솔리드 알파처럼 생겼어요. 소리 엔진도 대기 소리도 솔리드 알파예요 다. 아 졸라 느려. 미드 켜졌어. 그러니까 연습카트 프로의 동생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때는 진짜 무한부스터라는 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뭐 무한부스터 카트라이더인데 이때 당시에는 연타 드리프트, 최적화, 커팅 이런 것만 있었거든요. 링크 드리프트 뭐 이런 거. 연습카트 프로는 이제 프로 엔진들이 나오면서 연습카트 프로가 생겼죠. 진짜 느낌이 느리다. 그래서 이 연습카트 프로를 타고 예, 이 정도만 달리고 아 너무 답답해 죽겠다 혼자 달리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한번 연습카트 대 연습카트 블레이드 한번 경쟁을 해보겠습니다. 비보 131이고요 이번 131. 예, 시청자분들 들어와주세요. 야 이거 내가 그 하는 빌드 그 빠져나가는 것도 안되겠다 이거는. 별나나 부서졌으면. 파우. 연습까지 프로보다 안 좋거든요. 커버 해보겠습니다. 진력으로. 제가 또 프로급 카트 예전 저는 연습 카트 그냥 옛날에 연습 카트 프로 말고 그냥 맨 처음에 연습 카트 때부터도 카트를 했기 때문에 아
참고로 여기서 부서 안 쓰면 지르기 안 터져요. 아 옛날에 진짜 근데 이 트랙 진짜 많이 했는데 고인물 카트의 고인물 트랙. 어 부서 쓰면 나가지겠다 이거. 아 야 나 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강의를 안 했니. 이때는 진짜 그 연타 드리프트를 진짜 잘하면 카트에 잘한다 했거든요. 알부디 당시에 인코스 와 여러분 찍기 제가 밖으로 나가볼게요. 나가지나! 와 나가죠. 야 연습카드 프로 나가지. 연습카드 블레이드 나가지네. 프로로는 당연히 나가지겠고 이 블레이드가 빨라요 확실히. 와 이거 7년타 8년타 못치겠다. 속도가 너무 느려요. 예전에 여러분들 더 신기했던거 여기서 구슬을 쓰고 점프 드리블 하면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지금처럼 지금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완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와 저분 어떻게 저기 좁은 길에서 구슬을 쓰지? 막 이랬었어요. 아 부딪히고 이 차 있으신 분들은 진짜 옛날에 카트 하신 거예요. 네, 옛날에 카트 하신 건데 이 차가 이벤트로 제가 알기로 2011년도인가? 그때 줬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 8년 전인가 7년 전에 아마 줬을 거예요 이벤트로. 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들 옛날에 또 했던 그 빌리지 손가락 한번 해줘야죠. 옛날에 굉장히 많이 했죠. 허 아 이때는 진짜 카트라이더가 뭔가 답답하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카트라이더에 비해서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연타 드리프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연타 드리프트가 진짜 승부를 많이 자주 유지해요. 이때는 슈퍼도 안 했어. 이때는 그냥 어떻게 했냐 드리프트 승부 드리프트 부스터 드리프트 부스터 드리프트 막 이거 했어요. 이거 드리프트 하면서 부스터. 아 진짜 추억이 오지네. 이렇게 연타 치고 아 드리프트. 아, 근데 나 왜 이렇게 잘 달리냐. 역시 카트라이더 14년 경력 은퇴한 이제 15년을 향해서 간다. 와 진짜 인생을 카트라이더에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전에 이 지름길 타면은 와 저 좁은 길을 어떻게 지름길 탔냐면서 진짜 막 PC방에서 카트라이더 하고 있으면 뒤에서 막 그 뭐지 막 쳐다보면서 와 잘한다 막 이러면서 저 루치차 한 대 사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루치차 막 사달라고 막. 예전에 루치차도 좋았거든요. 그리고 루치 모은 재미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저는 카트라이더가 앞으로 30년 이상 갈 거라 믿습니다. 착각인가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익스프레스 하면서 마무리해 보시죠. 이 연습 같은 블레이드 있을 당시에는 익스프레스가 있었지 얘들아. 맞지 있었지 그치 있었지 익스프레스. 이 게임만 보면 10년 전에 사귄 여자가 생각난다고요? 갑자기? 10년 전에 여자가 생각이 난다는 거는 10년 전 여친이 굉장히 우리 마동혁 형님한테 잘했다는 건데 그래서 그리워서 생각나는 거 아닐까요? 원래 생각이 난다는 거는 분명히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립다는 겁니다. 여자친구와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진짜 알포 또는 와 근데 이거 차가
이 블레이드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들. 플라즈마 EXT 말고, 플라즈마 EXV 아세요, 혹시? 플라즈마 EXV 아시는 분? 그 차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 진짜. 플라즈마 EXV 같아, 느낌이. 플라즈마 EXV 같은 느낌. 아, 도도 왜 이렇게 잘 달려? 도도 잘 달리네. 잡아보자, 잡아보자잉. 와, 형 핫하고 왜 이렇게 잘해? 연타 빵 쳐주고. 근데 연타가 진짜 간지난다. 옛날에 진짜 연타 치면은 엄청 신기했어요, 진짜. 잘 보세요. 최적화 보여드릴게요. 최적화. 최적화 보셨습니까? 이 최적화 이런 거를 잘해야 돼. 빨리 드리프트하고 바로 승부 끊는 거. 그러니까 드리프트, 승부, 이렇게. 이게 최적화거든요. 최적화도 옛날에 이때 당시에 알포, 그 다음에 프로 시절. 아! 복수한다, 너도. 감히 스탑을 하다니. 감히 스탑을 하다니. 내가 벌써 많다잉. 자, 이제 제가 부서 맞습니다. 마지막 역전을 노린다, 이! 펑!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땡큐. 살아있네, 최고, 마오리. 자, 이로써 오늘 고인물 카트는요, 연습 카트, 블레이드였습니다. 여러분들 꼭 진짜, 나 옛날에 카트 했었나 안 했었나 확인하려면, 연습 카트 블레이드 있었다면 분명히 앞전에 카트 했었어요. 예. 아, 근데 물론, 이벤트 그 트랙을 깨야지 주는 거라서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하신 분들이라도, 이벤트 트랙 그 라이센스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라이센스를 깨면은 이제 이 연습 카트 블레이드를 업그레이드 해갖고 뭐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잘 없을 거예요! 예, 생각보다. 그리고 지금 카트라이더 하신 분들은, 이 차를 아예 볼 수도 없고요, 당연히. 자,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예, 시우님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구독해달라고. 오늘의 주인공은 연습카트 블레이드였습니다. 저는 연습카트를 검색하면 이렇게 두 대가 떠요. 연습카트 프로, 연습카트 프로의 동생, 연습카트 블레이드. 자, 카트라이더 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안녕. 슈! Let me hear say, oh, oh.